수분을 쭉 날려주시고요. 불맛을 좀 입혀줄게요. 아, 냄새 좋다. 아, 수분을 날리는구나. 이제 수분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잖아요. 절반으로 줄어들면 이제 면. 면 넣어주시고요. 면이 들어가니까 이제 간이 아무래도 부족하겠죠. 굴소스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굴소스 하나. 면 넣고 굴소스 하나. 그래서 다시 한번 센 불에서. 와, 이제 비주얼 봐. 이게 불맛이 나려면 어느 정도 불에 직화가 돼야 불맛이 좀 올라오는데 그래야지 길거리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로컬 길거리 음식입니다. 그럼 이게 여기서 라조장이 들어간다고 해서 앞에 먹었던 차돌볶음하고 완전 맛이 다르게 느껴져요? 아, 완전 다릅니다. 전혀 다르고요. 라조장을 넣고 볶진 않을 거예요. 라조장 자체도 너무 맛있는 소스이기 때문에 이 볶음면 위에 얹어 드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굴소스 한 숟갈 첨가한 게 다잖아요, 그렇죠? 굴소스 한 숟가락 첨가만 했다고 이제 간이 맞지는 않아요. 근데 기존에 있었던 차돌박이 숙주볶음을 졸였기 때문에 간이 어느 정도 맞습니다. 끝난 거예요? 네, 끝났습니다. 소스 어느 정도 줄어들었잖아요. 네, 이렇게 가볍게 끝이 납니다. 와, 정말 간단하죠? 진짜 너무 완벽하다. 저는 지금 오늘 이 메뉴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냐면 어떤 술과 곁들이면 맛있을까? 맥주. 아니요. 맥주 너무 좋고. 맥주랑 고량주, 그 연태고량이라 해서 연맥. 아, 그거 섞은 거. 예. 9:10. 1:9. 9:10? 살아있네. 파가 살아있어. 이야, 한 요리로 이렇게 두 가지 요리를. 이거 너무 좋은데요? 아우, 막내는 그 느낌 있어요, 이거. 그래서 두 가지 완성했습니다. 이야. 아니, 일단은. 맛스럽게는 원샷인 게 낫고 배고플 때 내게 낫다. 들어가면 똑같은 얘기. 우리 같은 라조장 맛은 봐야 되잖아요. 푸짐하잖아, 푸짐하잖아, 그러니까 내게. 형님이 만드신 라조장 맛은 봐야 되잖아요. 그래도 앞에 거 다 안 먹었지? 너무 기대돼요. 살짝 섞어서 드시면 아, 중국, 아, 완전히 중국 느낌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아! 왜? 너무 맛있어. 와, 라조장 형님 짱인데요? 라조장님? 어떤 이 기름기의 느끼한 맛을 라조장이 확 잡아줘요. 야, 궁합이 맞네. 이 찰떡궁합이다. 아, 잘 만드셨습니다. 아, 이거는 거의 100점이에요. 야, 100점. 라조장 100점. 아.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너무나 쉽게 만드는 일품 요리 차돌박이 숙주 볶음과 짜투리 중국식 볶음면이 아주 맛있게 완성이 됐습니다. 아.